네,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압도적인 마포 1등 로켓 부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의 현장은 모아타운 재개발로 아주 관심이 뜨거운 망원 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빨간 벽돌 보이시죠? 재개발의 상징, 빨간 벽돌 빌라들이 즐비한 망원 이동이고요. 망원 이동은 망원 1동보다 주택가 비율이 높고 건물 노후도는 68%나 되기 때문에 재개발에 아주 적합해요. 벌써 주민 동의를 받아서 모아타운 신청까지 완료한 현장입니다. 마포구청역까지는 도보로 1분이면 가능하고요. 강변공로와 내부순환고속도로 진입하기도 매우 편리한 입지예요. 마지막 남은 한강변 투자처 꼭 잡으세요. 투자금은 1억 대면 가능해요. 모아타운 재개발로 너무 핫한 오늘의 집 바로 보러 가시죠.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오늘 현장 투룸이고요. 전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바닥은 포쉐린 타일로 치용되어 있고요. 키큰장 두 칸과 일괄 소등 등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중문도 빠질 수 없겠죠. 중문으로 들어오시면 바로 옆에 주방이 있어요. 오늘의 집 주방 아담하지만 D자 구조 나오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넉넉하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의 집은 완전 풀옵션이에요. 빌트인 냉장고, 식기세척기, 탐구 인덕션, 그리고 파세코 후광까지 모두 옵션이에요. 오늘의 집 주방 깔끔하고 실용성이 아주 좋아요. 다음은 주방과 일체형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실 소개해드릴게요. 투룸이지만 폭이 3.2m 나오고요. 고급스러운 광폭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눈이 편안한 매립 등으로 시공되어 있어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쪽에 아기자기한 테라스도 있어요. 오늘의 집 테라스 길이는 6.5m에 폭은 1m예요. 크진 않지만 빨래를 널거나 조그마한 티테이블 놓고 차 한잔 마시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전실 앞에 있는 안방 보여드릴게요. 안방 사이즈는 3.1, 2.75 나오고요. 서울 투룸이 3m가 넘으면 넓은 편이에요. 안방에도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고 별도로 창문까지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환기도 너무 잘 되겠죠? 현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과 역시나 매립 등으로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오늘의 집 안방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테리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포쉐린 타일이 거실부터 안방까지 이어지는 게 너무 깔끔해요. 다음은 안방 옆에 메인 욕실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의 집 메인 욕실이에요. 폭이 참 괜찮아요. 1.3m 나오고요. 깔끔한 스테인리스 수전과 인스타 조명, 그리고 우드톤의 타일과 나무로 된 수납장의 조화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샤워용품 정리하시기 수월하시라고 젠사이 선반도 끝부터 끝까지 연결되어 있네요. 오늘의 집 욕실 느낌이 너무 좋아요. 다음은 화장실 옆에 있는 2번 방 소개해 드릴게요. 2번 방 사이즈는 2.5, 2.3m 나오고요. 아담하지만 다용도실의 창문과 방 창문 이렇게 양창 구조로 되어 있어서 답답한 느낌은 없어요. 그리고 2번 방도 안방처럼 포쉐린 타일이 이렇게 연결되니까 너무 깔끔해요. 마지막으로 다용도실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다용도실이에요. 삼각형 구조로 되어 있어요. 좀 이렇게 꺾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래도 워시타워 둘 공간은 충분히 나오고요. 창문까지 크게 뚫려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1년에 1200개의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TV. 네, 이렇게 오늘의 집 마무리 할게요. 모아타운 재개발로 관심이 너무 뜨거운 망원동 투룸 현장이에요. 10세대 중에 7세대가 전부 투자자분들이 가져가셨어요. 현재 남은 매물은 3룸 2개, 투룸 딱 1개 남아있어요. 3룸 분양가는 6억 중반, 투룸 분양가는 5억 중반으로 보시면 되고요. 투자 시에는 투룸 1억 8천, 3룸 2억 5천으로 가능해요. 서울에서 최상급 입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죠. 바로 한강을 끼고 있느냐, 대규모 녹지가 있느냐. 송파구에는 올림픽공원이, 성동구에는 서울숲, 용산구에는 용산공원이 있죠. 우리 집 바로 옆에는 월드컵공원이 있습니다. 또 현재 촬영지는 마포구청역까지 도보 1분이에요. 망원 1동보다는 망원 시장과 멀어요. 그래서 상가 비율이 낮고 건물의 노후도는 68%예요. 현재 마포구에 모아타운 신청까지 완료한 상태예요. 26년도가 되면 신규 분양이 시가 마르는 건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정부 입장에서도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어요. 한강과 월드컵 공원을 품고 있는 망원동, 마지막 남은 한강변 투자처입니다.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다면 매물번호 확인하시고 대표번호로 연락주세요. 신속, 정확, 집 소개해드리는 로켓 부장이었습니다.